좀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라는 것도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수상행식이라는 느낌, 생각, 의도, 의식 이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똑같이 수부리공, 공부리수, 수죽시공, 공즉시수 또 이제 상행식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수부리공이나 상부리공, 뭐 행부리공, 식부리공은 마찬가지입니다. 느낌, 생각, 의도, 의식은 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 굵게 공부하면 계속해서 배우죠. 우리 앞에 제가 조견 오은 개공 할때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느낌도 실체가 아니었다. 무상하게 변해간다. 인연따라 잠깐 느낌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그 느낌을 내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외로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내가 이렇다. 이게 내 생각이다. 이렇게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또 생각, 의도. 어떤 의도가 일어나고 의지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거를 내 거라고 쥐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막 집착하고 남들은 내 뜻대로 안 따라준다고 막 괴로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로 인연 따라 그 생각, 그 느낌, 그 의도, 그 의식은 잠깐 왔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게 실체인 것도 아니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이제 살면서 그 가장 옳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식불이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이라는 게 아는 마음, 알식자. 아는 게 많으면 식이 많은 거거든요. 식의 증장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자기 식대로 자기의 아르마리가 많은 거지, 그게 진짜 진실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보수는 보수대로 막 옳다라는 지식이 엄청 많아요. 엄청 똑똑해요. 진보는 진보대로 옳다는 생각이 많아서 엄청 똑똑해요. 그럼 정말 똑똑한 보수분을 만나면 진짜 맞는 것 같고요. 또 진짜 똑똑한 진보를 만나면 그것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건 하나의 생각이죠, 생각. 네. 그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이라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연 따라 그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럴 뿐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도 하고 진보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공부 저 공부하고 다 하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느낌에도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되고 특정한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되고 반드시 이거를 해야 돼 하는 의도 의지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수상행식이라는 마음도 불이공 공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다시 공불이수, 공불이상, 공불이행, 공불이식이라고 알듯이 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느낌을 쓰고 쓰지 않을 필요는 없고 어떤 의지가 일어났을 때그 의도대로 삶을 살지 않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분별할 땐 분별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써야 하고 느낄 때 마음껏 행복하게 느끼고 감동하면 됩니다. 감동하지 말 필요가 없어요. 뭐랄까. 이제 누가 그래 물어보시더라고. 월드컵 같은 거할 때. 스님들은 월드컵 응원 안 하시죠? 왜요? 그랬더니, 스님들은 여유하게 어디에도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응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월드컵 경기에 졌을 때, 월드컵에 과도하게 집착했던 사람은 월드컵 경기에 졌을 때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우울하고. 막술 먹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신나게 응원은 재밌게 하는 거죠. 응원은 재밌게 하는데 끝나서 졌다. 그럼 뭐 끝이에요. 아니 이 수죽시 공이나 상죽시 공을 까지 갈 필요 없이도 그 실체가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오르고 8강에 오르면 여러분에게 돈이 더 생깁니까? 장사가 더잘 됩니까? 뭐 호프집 사장님은 좀 아쉽긴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나한테 뭐 그게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생각이 맞는 거죠, 생각이. 생각이 내가 그걸 집착하면 그 떨어지면 괴롭죠. 그러니까 저도 월드컵 응원합니다. 재밌게 응원합니다. 그 떨어지면 오케이. 상관이 없어요. 뭐 떨어지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에 지면 우리나라 4천만 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그 15억 인구가 기뻐하면
이 지구 전체 에너지는 훨씬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축구 이기는 것보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 이긴다 그럼 그 낙후된 나라에서 한 분 우리보다 훨씬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그 기쁨의 크기가 크겠나, 우리가 보시해 주는 건데 얼마나 잘 됐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 그 또한 분별망상일 뿐이죠. 수죽시공이라고 해서 감각, 감동, 느낌을 느끼지 않느냐? 느낌 마음껏 느껴도 좋습니다. 저도 요새 드라마 이런 거는 좀 전에 끊었는데 가끔 한 번씩 이제 TV를 보는데요. 뭐 하나 이게 딱 재밌는 프로그램 있으면 한 번씩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저게 재밌대요. 뭐죠? 그 미스 트롯 하고 그 트로트 노래 하는데 아이고 되게 또 볼만하고. 또 저거 뭐죠, 그거 밴드 만드는 그 슈퍼밴드, 아 그 두 개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정말 너무 감동적이라서 아주 감동을 느끼며 보는데, 그 감동을 느낄 때 느끼면 좋습니다. 감동이 나라고 실체화 시키지 않으면 되지 감동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 불, 이, 공이지만 공, 불, 이, 수기 때문에 느낌은 공하지만 그렇다고 느낌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느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불교를 고행주의처럼 공부했어요. 수불이 공, 색불이 공, 이 공만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열심히 벌면 안 돼. 무소유니까 소유하면 안 돼. 소유하면 왠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니까 신도님들도 전부 다 돈도 열심히 벌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걸 질문하는 분들도 한때 계셨거든요. 그렇지 않다. 있어도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쓰면 되죠. 느낀 감정? 뭐 느끼면 됩니다. 거기에 과도하게 취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는 것이죠. 뭐 누구 팬이야? 누구 팬이야? 난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난 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마음속에 좀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과도하게 취할 필요는 없죠. 그럼 그냥 즐기면 되는 것이죠. 그때의 감동을 즐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런데 내가 갑자기 내 안에서 나는 누구 팬이야? 이게 생기기 시작하면 걔는 좋고 딴 사람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싸움이 일어나요. 얘가 낫니 제가 낫니 하면서. 그럼 본래 텅 비어서 그냥 그 순간 느끼고 그 순간 그것과 하나 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취하거나 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느낌, 생각, 의도, 의지도 마찬가지로 공하다라는 걸 알지만 그걸 다 쓰고 사는 겁니다. 다 분별하고 살고, 의도,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고 싶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길 때 즐기고 감동을 느낄 때 감동을 느끼고 마음껏 해도 좋다. 다만 그것이 텅 비었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거기 과도하게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 크게 그것이 내 인생을 막 집어삼키지 않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야말로 이 공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자기 성품을, 뭔가 괴로움이, 아, 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분별망상이 그야말로 허망한 것이었구나를 탁 체험하게 되면 문득 이제 수즉시공, 상즉시공, 행즉시공, 식즉시공이라고 해서 수상행식이 다 공하다라는 사실을 한번 문득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거기에 이게 공하니까 그런 것도 다 뭐 싫다라는 느낌, 이 느낌을 피해 달아나고 싶고 이런저런 감정을 피해 달아나고 싶고 어떤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걸 피해 달아나고 싶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행운, 이를테면 특별한 어떤 막 일 벌리는 것도 싫어하고 뭔가 막 자꾸 위축되고 안 하고 싶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금 그 공즉시 수, 공즉시 상, 공즉시 행, 공즉시 시까지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을 그야말로 입전수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걸 모든 것을 그대로 자유자재로 쓰면서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다시 뭐가 됩니까? 한 바퀴 빙 돌아왔다가 다시 그 자리가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 사람이에요. 일상생활을 살 때는 그냥 그 사람입니다. 법에 대해 물어보면 법에 대한 안목이 확 밝아 있겠지만 평소에 법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내가 도인이라고 하면서 도인 행세하고 살지 않는단 말이죠. 도인 행세하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제로로 돌아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지 않고 자꾸 외도 가르침들에 보면 자꾸 막 신격화 시키려고 하고 막 그 사람을 어떤 도인으로 자꾸 이렇게 막 포장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뒤도 안 돌아보지 말고 그냥 딱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해서 색 수상행식이라는 것이 모두 이제 공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았고요. 그 다음 부분이 뭐냐면요. 사리자 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 나옵니다. 역시 아무도 책을 안 가지셨군요. 네, 제가 책을 열어도 다들 저만 보고 계신 거니까. 아, 훌륭하십니다. 네, 책 볼 필요가 없죠. 거의 뭐 보니까. 사리자 시 제법 공상. 사리자요. 이러한 제법의 공한 모습은 이제 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색도 공하고 수상행식도 공하다라고 설명을 쭉 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상이라는 것이, 공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 제법 공상, 이러한 제법의, 제법 일체 모든 것들의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증불감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또 그냥 단독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 이제 제법 공상에 대해서 제법 공상하면 제법은 공상이다. 이게 이제 법학에서 말하는 제법 실상과 같은 얘기죠. 제법 모든 것들은 실상, 참된 진실의 모습이다. 그건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제법 공상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실상은 무상, 실상은 본래 상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 실상은 무상이고 그 무상이 바로 공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법은 공상이다. 제법 실상이다 하는 얘기, 총목벌이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체 제법은 그대로 공상이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불교를 전혀 모르는, 불교를 전혀 모르다가 타종교 전통에 있다가 뭐 어디서 명상을 배워가지고 명상을 열심히 하다가 문득 뭔가 이렇게 자기 성품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너무나도 정말 그 달라져서 이게 뭐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성경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반야심경을 펼쳐봤답니다. 반야심경을 펼쳐봤는데 한문이고 막 이렇게 어려워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쭉 읽다가 제법 공상 이 한마디에서 이 불교가 진리구나. 내가 깨달은 게 이걸 깨달은 거구나. 제법 공상을 깨달은 거구나. 이게 확실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제법 공상이라는 이 한마디 말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대요. 정말 내가 분명히 이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본인이 살아왔던 전통에서는 보지 못하던 어떤 세계인데 그거를 그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봐도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경전에서 제법 공상이 한마디로 정말 깔끔하게 이것이구나라는 정리가 되고, 그다음부터 완전 불교 공부에, 완전 불교 경전이나 어록을 엄청나게 공부하면서 이게 진짜 진리였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처럼 이러한 제법은, 제법 일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모든 것들, 들리는 모든 소리,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은 그대로 공상이고 진리다, 실상이다. 실상인데 그 실상인데 뭔가 잡을 게 없기 때문에, 취할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공상이라고 합니다. 그 공상의 특징은 첫째, 불생불멸입니다. 생겨나는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다. 이건 이제 우리 연기법 공부하면서 공부를 이미 다 했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인연생, 인연멸이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인연 가합, 인연이 가짜로 잠깐 모였다가 잠깐 흩어지는 것을 이게 진짜 내가 있다, 진짜 나다라고 하려면 뭐 상주성과 뭐 상일성과 뭐 주제성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 항상 해야 되고 그게 언제나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하는 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나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항상 하는 뭔가가 없단 말이죠.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사라집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어떻게 진짜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연생은 무생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무생,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그것은 이 현실 세계 이거 자체가 다 없다. 여기 있는데 왜 없느냐. 다 이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교에서의 무아법,
물생불멸법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인연 가합으로 생겨났을 뿐이라는 소리입니다. 공학의 비실체성으로서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가 임시 가합의 존재일 뿐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말에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말뜻에. 말에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저도 이말 때문에 정말 이 말이 원수 같아요, 정말. 이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말이 원수라고 했던 옛날 스님들의 말씀을 정말 절절하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그 견성의 순간을 말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혹은 자기가 공부한 어떤 공부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놓으면 그 말에 걸려서 그 말이 막 어마어마한가 보다 하고 막 이렇게 착각을 해요. 옛날 큰 스님들은 무정설법이라고 해서 산이 설하고 들이 설하고 설법을 하고 나무가 설법을 하고 돌이 설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즐겨 썼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돌이 설법을 할 때까지 내 공부가 아직 안된 거야. 돌이 설법을 해야 돼. 하고 돌에 가서 아무리 돌을 쳐다본들 그건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돌이 설법을 한다는 게 진짜 돌이 무슨 설법을 하겠어요. 돌과 내가 돌이 아니다. 돌이 아니니까 돌이 법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돌이 설법을 한다는 표현을 하나 뭐뭔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로 보면 말에 속으면 돌이 설법을 해야지만 될것 같고 이런 착각을 일으키기 쉽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의 뜻에 많이 걸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불생불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불생불멸을 얘기하면 오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불생이냐? 이렇게 태어나 있는데 분명히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왜 죽지 않는 것이냐?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연생 인연멸이다라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해서 네. 아까부터 뭐 너무 즐거워하시는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너무 신나하셔서 이처럼 이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생겨났지만 생겨난 이대로 사실은 생겨난 바가 없다. 생겨난 이대로 사실은 생겨난 바가 없다. 지금 이대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내가 있으니까 내가 생겨나고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것도 내가 생각을 움직였을 때만 나라는 게 문득 그 생각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나지라고 생각할 때 내가 있잖아요. 아까처럼 어떤 풍경을 보고 있을 때 순간 생각을 잃고 그냥 그것을 멍하고 보고 있을 때 가만히 보세요. 그때 진짜 내라는 게 있어요. 나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 순간은. 잠잘 때도 뭐 따로 이렇게 막좀막 꿈도 안 꾸고 이런다면 거기 뭐 나다라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는 일상적으로도 어디 하나에 몰입되어 있거나 이럴 때 나다라는 생각을 따로 안 해요. 그럴 때 너다 나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 나라는 게 만들어내고 조작이 일어납니다. 특정한 마음을 나다라고 생각하고 특정한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처럼 나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각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 미래도 생각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이 없으면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생각을 통해서 알수 있지. 멍하니 보고 있으면 생각 없이 이것과 이거의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근데 생각이 나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나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조작해서 아상 그래서 아상이라 그럽니다. 상이지 나라는 건 상일 뿐이지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 무엇이 생겨나고 무엇이 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겨난다 사라진다라는 것은 하나의 생각입니다. 망상이에요. 분별심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게 맞습니까? 태어난 거를 경험해 봤어요? 태어난 것이 맞다라고 하려면 반드시 생각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죠? 생각을 해야지만 남들 태어난 거 TV에서 본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나도 저렇게 태어났겠지. 엄마가 날 받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지. 그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나오는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생각 안 나요. 여러분
태어난 적 없습니다. 진짜 태어난 적 있을까요? 생각을 떠올렸을 때 내가 태어났다라는 환상이 만들어지죠. 생각을 떠올렸을 때 그 환상이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있습니까? 생각을 도움받지 않고 그게 있을까요? 지금 뭐밖에 없어요? 지금 이 눈앞에 이거밖에 없어요. 여시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지금 이대로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떠올리면 이제 갑자기 남편도 만들어지고 자식도 만들어지고 생멸이 펼쳐져요. 생멸법, 생멸의 존재들, 생멸하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불생불멸법이에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겨나고 사라진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그야말로 공. 실제 부모가 있는데 부모랑 절교하고 평생을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부모가 있는데 없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뭐 부모님을 만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옛날 같으면 있을 수도 있죠. 이처럼 사실 우리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냥 우리는 인연 따라 내 앞에 드러나 있는 이것을 그냥 경험해 줄 뿐입니다. 살고 있을 뿐이죠.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목전에서 내 목전에서 왔다 갈 뿐이에요. 모든 것은 남편이 진짜 실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남편이 보일 때만 남편이 잠깐 생겼다가 남편이 안 보이면 남편이 사실은 사라질 뿐이에요. 실제는 왜냐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 머릿속에는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자기는 돌아가신지 모르니까 너무 신나게 즐겁게 재밌게 친구들하고 놀며 살 수도 있어요. 실제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후에 알아가지고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내가 막 너무 신나게 놀았던 게 죄책감이 느껴진다라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알 수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은 안 돌아가셨을 거야 하고 평생 찾아다녔는데 이미 과거에 돌아가셨다. 그럼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것이죠. 100% 확신할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남편이 있는지 100% 확신할 수 있느냐? 알 수 없다. 즉 제가 이 말은 이제 뭐 그냥 개똥철학을 말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랬을 때 있는 것이지 실상은 실제는 지금 이 순간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 이것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고 힘의 원천이고 전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사는 것, 그게 내 공부의 전부예요. 남편이 눈앞에 있을 때는 남편이 온 우주로서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내 앞에 있을 때는 그 자식이 모든 천불 명호경에 들어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자식 한 명으로 화연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 나한테 그렇게 짜증을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짜증 부리는 부처님이 내 앞에 이렇게 와 있다. 근데 나는 짜증 부리고 있구나. 이 녀석이 또 짜증을 부리는구나. 맨날 짜증 부리는 녀석 하면서 이 생각을 가지고 바로 자식을 해석해요. 내 자식으로. 맨날 짜증 부리던 그 녀석. 맨날 스마트폰만 하던 그 녀석. 이렇게 함으로써 한 분의 부처님을 우주 법계의 대행인으로 찾아온 그 부처님을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자식으로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게 너지라고 생각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상분을 개인걸로 보고 걔한테 막 뭐라고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거 딱 멈추면 그런 생각을 믿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 아이에게 믿어왔던 모든 생각들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저런 사람이야 넌 이걸 잘하고 넌 저걸 못해 넌 엄마한테 이렇게 잘해야 되고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라는 그 모든 생각들 그걸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식이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정말 미워 죽겠고 며느리가 미워 죽겠는데 아들은 며느리보다 더 미워 죽겠다고 그러냐 했더니 아들이 이런 놈이 아니었는데 며느리 잘못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나를 집에 자꾸 초대도 안 해주고 우리 집에 자꾸 놀러 오지도 않고 밥 먹자는 얘기도 별로 안 하고
심지어 집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럼 며느리가 그러는 건 내가 이해한다 치자. 그러면 아들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며느리를 혼내고 아내를 혼내가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면서 막 혼을 내고 그렇게 해야지. 아들이 며느리 혼도 안 내는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라면서 막 이제 화가 나셔서 그것 때문에 진짜 인생 살기가 싫고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특별한 날 그래도 한번 내 점수 한번 따보려고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반찬 막 그래 싸가지고 딱 갖다 주면은 며느리가 기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싫어하고 그거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주는 것도 싫어하고 도대체 내가 뭘 어디까지 더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하면서 며느리도 바뀌어야 되고 자식도 바뀌어야 되고 나를 자주 초대해 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셨던 거죠. 근데 그것이 그 보살님의 생각이 만들어낸 괴로움이죠. 실제 자식이 괴롭거나 며느리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자식이 며느리를 막 혼내가지고 너 어머니한테 똑바로 잘해 해서 막 혼내면서 맨날 혼내가지고 막 맨날 둘이 대판 싸우는 게 그렇게 엄마가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신경도 안 쓰고 지네끼리 잘 산다. 그 나쁜 일인가요? 그 좋은 일이죠. 사실은 좋은 일이죠. 그죠? 야, 제가 지가 알아서 살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아는 상담했던 어떤 보살님은 자식이 정말 너무너무 사고를 치고 막 돈을 뜯어가고 해서 얘가 나한테 제발 전화 좀 안 했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고. 정말로. 왜냐하면 너무 사고를 쳐서 돈을 많이 요구하고 막 너무 그러니까 정말 막 제발 연락만 없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식이 나한테 연락해야지만 된다? 그건 자기 본인 생각이죠. 물론 이 말은 이 자체가 옳다 그렇다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상황에서. 그분이 어차피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왜? 그분에게는 만약 여러분들 자식들이 맨날 잘 찾아온다? 그럼 그게 진실이니까. 왜? 그게 현실이니까.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분은 그것이 진실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자식과 재밌게 놀면 돼요. 자식이 반찬 해주는 걸 좋아하면 그게 현실이니까 그 현실이 진실이니까 반찬 자꾸 해다 주면 됩니다. 근데 이분은 내가 반찬 해다 주는 것도 싫어하고 며느리가 싫어하고 자식이 날 자꾸 안 불러주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진실입니다. 그럼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에게 상대적 진실이죠. 그분은 지금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살아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기대한 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그럼 자식은 자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연락 안 오면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나한테 뜯어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내가 해주지 않아서 다행이다. 알아서 살아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과도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첫째, 내가 편하겠죠. 왜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의지해서 뭔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인생 살자. 내 노후 이제 뭐 내가 내 인생 사실 그래야죠. 자식들 뭐가 믿을 게 있겠습니까? 자식 한 20년 키워놓고 독립시키면 진짜 동포처럼 생각하라 그러잖아. 그냥 동포구나. 찾아오면 고맙고 아님 말고. 근데 찾아오면 그게 또 진실이니까 그것들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만약에 안 찾아온다면 한편으로는 냉정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좀 불편하게 해준 게 있나? 아니면 내가 살아오면서 쟤를 좀 힘들게 했나? 아니면 저 며느리를 내가 뭔가 좀 불편하게 했나? 그러니까 덜 찾아오는 거겠지. 그래서 스스로 반등할 필요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못하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발끈을 하세요. 절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요즘 젊은 것들이 잘못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일 핵심은 제가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렇다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진리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실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내가 행복하고 더 큰 건 자식도 행복하고 며느리도 행복하고 근데 더 좋은 건 그렇게 자식 며느리를 쪼지 않으면 며느리들이 더 자주 찾아오지요. 왜냐면 부담을 덜 주니까 와도 막 그렇게 귀찮게 안 하니까 더 자주 찾아오는 일이 벌어지지요. 실제로 그러니까 진실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이와 같이 사실은 자신의 생각 자식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나한테 얼마 정도는 용돈을 줘야 돼
너가 돈을 벌면 나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지는 이런 수많은 분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걸 믿으면 안 되고, 생각을 믿으면 안 되고, 뭐를 믿어야 될까요? 현실을 믿어야 됩니다. 주어진 자신의 삶, 현실이 진실이니까, 제법이 실상이니까, 제법이 공상이니까, 이 현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지금으로서 나에게는 최선이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허용해주고 그걸 받아들여 주어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문제 해결은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현실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죠. 왜? 내 머리를 더 믿으니까. 내 머리는 자식이 나에게 찾아와야 되는 게 진리니까. 이걸 믿으면 자식이 나한테 찾아오기 전까지 난 괴로워요. 그러면 나의 행복은 자식에게 저당잡혀 삽니다. 평생 자식이 올 때만 행복하고. 근데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내 행복 내가 살면 되는 것이지. 저는 뭐 자식 키우는 재미밖에 더 있어요? 노후는 노후를 즐겁게 살면 됩니다. 정 즐겁게 살 게 없으면 마음 공부하면 되고요. 사실은 노후야말로 자식 키워놓을 때는 자식에게 올인하며 사는 것도 어쩔 수 없는데 자식 키워놓고 나면 얼쑤 너무 고맙다. 야, 결혼해서 가버리면 야 제발 좀 찾아오지 마라 하고 이제 난 이젠 공부한다. 난 지금 너한테까지 올인했는데 앞으로 나 귀찮게 하지 마라. 난 이제 내 공부하겠다 하고 죽음을 준비해야죠. 늙고 병들고 죽는 내 근원적인 내 존재에 대한 정말 진짜 공부를 이제는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와서 막 귀찮게 하면 귀찮긴 해도 그래도 내가 키운 자식이니 예뻐해 주면 좋고 안아주면은 내 공부할 수 있으니 좋다. 그러고 살면 괴로울 게 없죠. 보살님들도 아들들 독립시킬 때 마찬가지. 내가 늘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죠. 요즘 자식들은 감히 엄마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안 그런 예외도 있기 때문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는 보면요. 부모님이 그냥 자식을 정말 친구처럼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기대 바라는 거 없이 집착 없이 바라는 거 없이 정말 지혜롭게 키우면 자식들이 오지 말라 해도 막 아빠 엄마가 좋아서 자꾸 찾아가게 돼 있기가 쉽고 근데 뭔지 모르게 부모님과 이렇게 억압적인 관계로 크고 막 뭔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이렇게 크면 왠지 모르게 조금 좀 거리가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또 마음 공부도 하고 또 나이도 들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또 어르신들도 깨달으시면서 이제 좀 나중에 나이 들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그러니까 그러면 훨씬 또 가까워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삶의 어떤 그런 지혜를 아마 배워가는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다시 이제 돌아가세요. 이렇게 생겨난 모든 것들은 본래 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이 공합니다. 즉시 공,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이 공해서 사실은 생겨났는데 생겨난 바가 없어요. 내가 그냥 나는 인연 따라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을 뿐이죠. 어제 만난 남편, 제가 아까 남편은 없다 그랬잖아요. 실제는 없다 그랬잖아요. 불생불멸이다.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어제 만난 남편은 어제 만난 남편입니다. 아침에 만났잖아요. 그 남편은 아침 만난 남편이고 좀 이따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만날 남편은 또 다른 남자입니다. 그 연결된 사람이 아니에요. 연결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실체화시키면 아, 아까 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머릿속에 잔뜩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요. 근데 재행무상이라 변했거든요. 모든 존재는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지금의 남편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마음도 계속 바뀌잖아요. 끊임없이 사람은 바뀌고 변하고 삽니다. 세포도 다 변해요. 우리 미립자의 차원에서는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미립자와 지금 여러분 미립자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 뭐 저는 이런 과학은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실은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에게 존재하고 이 일이 계속해서 나한테 온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그 난생 처음 보는 경험 맨날 만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 그거는 분별 없이 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으로서 보아라.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보는 사람 맨날 본다는 것이 아니라 불생불멸 한 번도 태어난 바가 없고 사라진 바도 없이 지금 경험하는 것을 그냥 계속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다가 안 보이면 그냥 안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머릿속에서 돌아가셨다라면 돌아가셨다라는 게 사실은 그때는 괴로운 게 멍해서 잘 모르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또이 젊은 사람들 헤어질 때도 그래요. 사랑하다 헤어지면 그때는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 멍해서 잘 모르겠다라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빈자리가 느껴진다. 또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하던 사람에 대한 이미지, 개념을 떠올리면 괴로운 것이죠. 그게 진짜 괴로운 거라면, 헤어지면 무조건 진짜 괴로운 거라면, 그 사람과 사귀다가 헤어진 게 진짜 괴로움이라면, 그 사람과 만나지 않을 땐 계속 괴로워야죠. 그런데 즐거운 거할 때는 갑자기 또 즐거워요. 막 우울하다가도 즐거울 때막 즐거워, 재밌어 해요. 그것도 새로운 사람 만나면 또 재밌어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연 따로 우리는 그걸 보고 또 스스로 또 뭐라 하냐면, 이 사람 만나다 헤어져서 막 우울해하다가 또딴거 재미를 막 지내다가 또딴 사람 만나면 또 재밌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안 그랬지만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야, 내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게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뀌나 이러고 또막 자책도 하고. 그런데 생각을 일으킬 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옛날 사귀던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내 생각을 일으킬 때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할 때만 괴로운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사실은 아무 일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과거에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괴로운 것이지. 근데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것은 본래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본래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살아계셨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살아계셨을 때도 진짜 살아계신 게 아니죠. 볼 때만 살아계신 거죠. 우리가 안 보면은 계속 안 보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안 보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볼 때만 살아계신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가셔도 돌아가셨다고 막 괴로워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냥 목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진실, 눈앞에 실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의 세계를 살게 아니고 실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불생분멸하는 것이고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도 불생불멸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 만들어낸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 생각으로 그것을 쥐고 그래서 실체화시키고 그랬을 때 그것이 있다가 없어집니다. 이 불생불멸은 존재만 불생불멸이 아니라 모든 게 불생불멸입니다. 감정 왔다 가는 것도 불생불멸이죠. 본래 온 바가 없이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본래 없는 겁니다. 특정한 생각 그거에도 집착할 필요 없죠. 어떤 의도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고 어떤 일이 생겼다 그 일에도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왔다가 갑니다.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겼다 거기도 집착할 필요 없죠. 그것도 왔다가 갈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건 이처럼 끊임없이 왔다가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전의 진실만을 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 일만 내 앞에서 벌어집니다. 내가 의식을 가지고 왔다가 가는 것 중에 이건 좋고 저건 싫으니까 이건 쥐고 저건 버려야지 요 생각만 안 하고 그냥 왔다 가도록 허용해주면 여래 여고 여여하게 오고 여고여하게 가는데 아무 일 없이 오고 일 없이 가는 걸 전부 다내 목전에서 일 없이 왔다 가는 걸 허용해주면 남편이 왔다 가든 자식이 왔다 가든 일이 왔다 가든 미운 사람이 왔다 가든 그냥 왔다 가는 이것을 허용해주는 것이죠. 본래 불생불멸이 그냥 끊임없이 인연 따라 잠깐 등장퇴장, 등장퇴장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근데 그것의 실상은 공한 겁니다. 제법 공상, 시제법 공상. 이 모든 것은 공하다, 텅 비어서 실체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없다. 그래서 본래 불생불멸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과도하게 취해서 막 붙잡을 필요도 없고, 떠나간다고 해서 속을 펼 필요가 없어요. 본래 떠나갈 건데, 떠나가야 될때 떠나간 거니까. 내가 너무 빨리 가는 거야. 이거는 내 생각이죠. 빨리 가는 건지 늦게 가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진리만이 알수 있습니다. 진리는 뭐가 진리예요? 현실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갈 때가 그것이 떠나가야 할 때인 겁니다. 올 때는 그것이 와야 할 때인 거예요. 근데 온 것을 가지고 막 거부하려고 애쓰거나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빨리 떠나가느냐고 막 괴로워하거나 서글프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식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한다고 막 닥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인연의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되면 하지 말라래도, 제발 하지 말라래도 하게 되고, 인연이 때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막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 기어이 부모님한테 하고 담을 쌓고도 살 사람은 살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야, 이 세상은 인연 따라 모든 것은 왔다가 모든 것은 가는데, 그 인연의 때를 누가 정하느냐? 진리가 정한다. 모든 것은 진리로서 오고 진리로서 가고, 모든 것이 내 앞에서 진리로서 등장했다, 등장, 진리로서 퇴장하는 그 일밖에는 이 세상에 다른 일은 없다. 그래서 오로지 한 법밖에 없다. 마음법이 일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이,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실은 하나의 일이에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다 같은 일입니다. 다 이 아무 일 없는 일, 이 아무 일 없는 일입니다. 즐거운 일을 할 때도, 괴로운 일을 할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죽었을 때도, 살아있을 때도 다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 하나의 아무 일 없는 일. 그냥 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다 같은 일입니다. 다만 내가 머릿속으로 분별망상으로 취하고 버리고 하니까 그거에 이제 끌려갈 뿐이죠. 그래서 이 불생불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생법인이라고 하죠. 본래 생한 바가 없다라는 진리의 도장. 본래 생한 바가 없으니 본래 멸할 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생한 바가 없이 불생불멸로 온 것이니까 나에게 온 것을 그냥 누려서 쓰면 돼요. 누려서 살면 됩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으로 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그냥 살아주면 됩니다. 시비 걸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없는 걸 살아주면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주면 되고요. 저도 제 인생에서 아주 집안이 이제 가난했던 때가 있었어요. 또 아버님이 또 잘 사실 때도 있었고. 근데 그 가난했을 때, 그때가 제 어릴 때 너무 가난했을 때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안 것이, 그때 부모님은 피눈물을 흘리셨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힘들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뭘 모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뭐 밥이야 뭐 비싼 걸 먹거나 싼 걸 먹거나 그게 좋은지를 뭐 미식가드냐 그런 거 알지. 뭐 애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주는 거 먹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대로 먹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에게 정말 고마운 점은 뭐냐면요, 제가 그냥 계속 풍족하게만 살았으면 그 없을 때의 그 아껴 사는 그것을 한번 내가 내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 균형이 안 잡혀있을 거예요. 그 없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없이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아니까, 예를 들어 저 보고 예를 들어 뭐 히말라야 산 중에 있을 때는요, 너무 제한돼 있어요. 세수도 못하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너무 제한돼 있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거기 그냥 적응할 수 있으니까, 또 많으면 많은데 적응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거에 다 적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모든 경험을 다 해보니까 그것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그때 이제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때 어머니 아버님 눈에는 정말 피눈물이 났었다고, 너희들 너무너무 가난하게 해준 게 너무너무 미안했다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 하시느냐? 아버지,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좋았던 시기다. 어찌 보면. 왜냐면 그 시기가 없었으면 지금 내가 거기에 대한 고마움, 정말 지금 이렇게 돈이 있게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마움, 또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저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우리는 뭐 괴롭고 그런 거는 별로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저를 깨닫게 한 게 맞습니다. 돈이 없을 때의 삶.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 보다가 또 없으니까 못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못 사줄 때의 그 아픔? 이런 것도 경험해보면 사는 게 균형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변을 다 경험해보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지만,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 때문에 내가 어머님 아버지 망상으로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경험하는 것도 삶의 좋은 교훈이 되고 좋은 공부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삶의 흥망성쇠가 전부 다 우리를 가르쳐주는, 공부를 시켜주는 공부거든요. 내 머릿속에 분별 망상만 믿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가 그냥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완전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가리키고 있고 우리를 공부를 시키고 있고 우리의 스승 아닌 것이 없다. 최고의 스승은 자기 삶입니다. 주어진 자신의 삶. 그 최고의 스승이 언제나 완벽하게 우리를 삶을 이렇게 이끌고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어진 삶에 대해서 살면 되죠. 그리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기 누군가는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다. 누구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뭐 학대를 받고 있고 너무 뭐 밥도 못 먹어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행복하게 살면 되겠느냐? 그거를 내가 해결해 주기 전에 난 행복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행복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못 해줘요. 결코 못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돈을 퍼줘가지고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나도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칠보를 가지고 일곱 가지 보석으로 전 우주 전체를 다 깔아서 보시해 준다 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복덕이 되지 않아요. 내가 이 마음 공부를 통해 내가 진정으로 괴로움이 없는 이 진실, 삶의 진실에 딱 눈뜨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크게 종생구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부처님도 완전한 해탈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 그들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야 되니까. 그런데 깨닫고 보면 그 모든 것이 꿈입니다. 밥을 못 먹고 사는 아이들, 저 아프리카에 두고 가는 아이들, 아동학대를 받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다. 그러면 나도 힘들고 괴로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그것도 분별망상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평생을 토끼, 사슴, 얘네들 평생을 잡아먹고 살아요. 즉, 토끼 입장에서 보면, 사자를 보면 사자는 정말 시대의 살인마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살인하는 살생하는 저렇게 천하에 죽일 놈이 없는 거죠. 근데 그냥 그건 삶의 일환입니다. 삶의 방식의 일환입니다. 그걸 가지고 악행을 했다라는 것은 토끼 입장에서는 제가 악행을 한 것이지만 사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집안이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가난할 때도 있었죠. 저희 또 친척들 중에 또는 형제들 중에도 그래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양변을 같이 경험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대한 도움 줄 수는 있겠죠. 내가 인연이, 그게 인연 맺는다 그러죠. 인연 맺으면 도움을 주지만 그들이 괴롭다고 해서 나도 죽을 때까지 괴롭게 살 거야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괴로워져요. 저도 처음에 막 힘들다고 상담하고 오시는 분들 계신데 감정이입을 자꾸 하게 되면요. 그 여운 때문에 힘이 너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저 어느 때부턴가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되 딱 헤어지고 나면 딱 감정에서 딱 떨어뜨려 버립니다.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요. 뭐 힘들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 막 돈도 많이 퍼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전혀 이거 가지고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중에는 아예 언젠가 한번 제가 그랬었나 그런 적도 있었을 거예요.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물질적으로는 일체 이거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괴로움에 내가 동화되다가 나도 같이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들 중에 정말 지혜롭게 자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상담사 하다가 병나는 사람들 많아요. 똑같이 닮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몫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오지랖 넓게 개입할 필요가 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 나와 인연됐다면,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흡족하게 도와주면 됩니다. 근데 그 여건도 안 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내가 진정한 부처인가? 진정한 보살인가? 해서 억지로 내가 괴로우면서까지 그 사람을 도울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인연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할 일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뭐 지금 이 말씀은 누가 저한테 여기 질문을 하셨길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